네, 지금 현재 시간은 9시 22분이고요. 저는 지금부터 제 로드뷰 영상 촬영한 것을 편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집할 영상은 아이폰으로 촬영한 서초동 로드뷰 영상인데요. 또 열심히 한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편집 시간이 몇 분 걸리냐는 질문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인적이 드문 곳을 가면 정말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좀 번잡한 곳으로 가면 아무래도 블러 처리해야 될 곳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편집해야 될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긴 했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거는 오전에 편집했던 영상과는 달리 이거는 제 동영상이기 때문에 이펙트를 먼저 넣어놓고 그 다음에 편집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방식을 약간 바꿔서 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고 있어요. 로드 편집하는 거는 사실 저번 명통 거리 편집할 때 그때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좀 가볍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다음번에 360도 영상 편집할 일이 있을 때 그때 또 카메라를 켜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번 강연 영상 편집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이거는 굳이 2배속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바로바로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네, 로드뷰 촬영본을 가져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일단 색감 보정이에요. 색감 보정은 사실 명동 편집할 때는 그냥 제가 LUT만 적용을 시켜서 넣었었는데 그동안 좀 혼자 독학을 하면서 색감 보정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옆에 보시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저 영상의 색감을 알려주는 그런 인스펙터인데 이게 좀 균형적으로 맞아떨어져야지 조화를 잘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얼추 조화는 맞지만 약간 조금 어긋나는 부분들이 조금 보이거든요. 약간 보정을 하고 그다음에 LUT를 적용시킬 예정입니다. 컬러보드 1에다가 체크 표시를 하면 색감이 약간 변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리셋을 해서 다시 손볼 예정입니다. 네, 개인적인 색 보정이 한번 끝났고요. 한번 비포 애프터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옆에 보시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도 한번 주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포고 이게 애프터입니다. 비포 애프터 약간 위아래로 좀 퍼뜨렸죠 제가. 그리고 이제 LUT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 달라지죠. LUT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네, 원래 제가 주로 쓰는 LUT가 두세 개 정도 있는데 두세 개가 별로 그렇게 제 마음에 썩 들지가 않아서 오늘은 오랜만에 한번 제가 한동안 자주 썼던 LUT를 다시 적용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제 영상으로 따지면 기생충 자아문 터널 로드뷰 했을 때 사용했었던 LUT입니다. 시네마틱 포레스트 LUT인데요. 저희 좀 영화 찍듯이 나오는 LUT 중에 하나입니다. LUT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비포고요. 비포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색감이 좀 누래서 약간 매력이 떨어지는 느낌인데 애프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네마틱 포레스트 LUT인데요. 좀 더 영화스러운, 좀 차가운 쿨톤을 적용한 그런 LUT입니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도 적당히 균형을 이루고 있고, 네,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긴 동그라미가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시네마틱 포레스트 LUT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네, 색 보정 작업을 간단하게 마무리했고 동영상을 보면서 또 모자이크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내일 올라갈 서초 3동 편집을 마쳤습니다. 현재 시각은 11시 14분이고요. 이제 렌더링을 또 돌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4K 60프레임으로 촬영된 영상이다 보니까 저번 강의 영상 촬영한 것을 출력하는 과정보다 좀 더 오래 걸려요. 아무래도 렌더링 시간을 또 생각하면 뭐 15분짜리 영상이니까 20분 정도 소요돼서 제목이라든지 설명, 또 썸네일 뭐 그런 것들까지 작업하고, 오늘은 자막이나 나레이션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자막도 지명만 넣으면 되는 거여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렌더링 전에 이제 모든 편집 과정을 마쳤고 렌더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렌더링 예상 용량을 맞춰보니까 3.34기가 나오죠. 아까 1080p 60프레임의 강의 영상, 32분짜리 강의 영상은 2.5기가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건 15분짜리 4K 60프레임이다 보니까 3.34기가로 나옵니다. 이거는
기존 그 렌더링 하는 방식과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압축을 하나 안 하나 결국엔 똑같이 나와서 그래서 그냥 기존의 렌더링 하는 방식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15분짜리 영상을 4K 60프레임으로 출력할 때 3.34기가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4K 60프레임 렌더링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33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검수를 한번 하고 그 다음 유튜버 예약 업로드를 걸고 그 다음에 제목 설명, 부가 설명들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검수를 해봤는데 모자이크가 안 된 부분이 몇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수정하고 다시 렌더링을 돌려야 할 것 같아요. 아이맥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네, 이렇게 또 수명을 한번 갉아먹게 되네요. 빠르게 수정해서 다시 렌더링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의 수정 작업을 마친 후 다시 렌더링을 돌릴 예정이고요. 용량은 그대로, 또 분량도 그대로입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46분이고요. 또 렌더링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사이로 예상을 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렌더링이 끝났습니다. 아까 46분쯤에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한 17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걸리는 느낌이네요. 예, 역시 스로틀링이 좀 걸리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 거는 아마 실수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에 아마 바로 유튜브로 예약 업로드를 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7분 정도 남았다고 뜨죠. 1080p에서는 한 4분 내로 이게 끝났었는데 4K다 보니까 7분 정도로 나오네요. 네, 이것도 예약. 저는 항상 6시 15분에 올리거든요. 일요일 콘텐츠는 12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6시 15분으로 고정적으로 올리고 있는 편입니다. 조금 기다리면 아마 이거 업로드가 완료되고 SD 화질이 완료되고 이제 HD 화질로 인코딩이 시작이 되면 썸네일 미리 보기도 가능해지는데 이 썸네일 미리 보기를 보면서 제가 어떤 썸네일을 만들어야 될지 조금 감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약을 걸어 놓고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모든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예약을 걸어 놓고 6시 15분 전까지 HD 화질을 넘어서 처리가 되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 최종 화면이라든지 카드, 수익 창출, 또 자막 뭐 이것저것 다 넣어서 저장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1시 2분 새벽 1시 2분이고요 아까 9시 15분? 뭐 그쯤이 시작했던 것 같은데 한 3,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간에 한번 렌더링을 두 번 하는 바람에 조금 시간이 20분 정도 추가가 됐고 그걸 빼면은 뭐 3시간 정도로 끝난 것 같은데 굉장히 조금 빨리 끝난 편이라고 될 것 같습니다. 보통 360도 영상 그리고 또 블러 처리해야 될 게 많은 영상들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기본적으로 360도 영상은 처리해야 되는 양도 많고 또 용량도 크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4K나 360도 영상이나 마찬가지로 전날 업로드를 걸어놔야 나중에 이제 업로드가 될 때 4K 60프레임으로 딱 볼 수가 있거든요. 360도도 4K 29.97 프레임으로 볼 수가 있고 해서 무조건 새벽에 업로드를 걸어놓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봤고요. 아까 오전 6시 반쯤에 일어나서 지금 현재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뭐 6시간 정도 일한 것 같네요. 6시간 해서 뭐 영상 두 개, 하나는 30분 2분짜리, 하나는 15분짜리 네,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게 하다 보면은 좀 더 루틴이 생기니까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할 수 있다. 네, 해보고 싶은 사람은 꼭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